여러분들, 한일 관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트럼프 정부 때의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의 한미일 관계에 가장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트럼프는, 일본이나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중국을 상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다 느끼셨죠? 그래서 뭐 시진핑과 서로 무역 보복을 하면서 막 관세 때리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중국을 상대했어요.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한일의 역할이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이렉트로 중국과 싸웠어요. 그러면서 중국을 제재하는 입장이었고, 근데 전통적인 미국의 어떤 중국 견제나 그런 거에서는 좀 벗어난 트럼프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오바마 정부나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인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거기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미일 공조예요. 한미일 공조. 그렇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일본이 중심이 돼서, 그래, 일본이 우리 대신 중심이 동북아에서 일본이 우리 대신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시키려고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와 한일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그 위안부 협정도 강제적으로 맺게 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부작용이 지금 나오는 거고. 그 대신 바이든 정부도 오바마 정부 같이 한미, 그러니까 동맹국들과 함께 다국적으로 협공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오바마 정부나 바이든 정부는 똑같은 전략이에요. 근데 오바마 정부 때와 바이든 정부 때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일본의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미국, 일본, 한국이었어요.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볼 때는 이제는 일본과 한국은 동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쩔 때면 전략적 요충지로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이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입장이 된 것이죠. 특히 경제 도발을 할때 모습을 미국에서도 지켜봤죠. 아, 저러다가 정말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과연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는 싸움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이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어떤 대유행병이 생기면서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가 돼버린 것이죠. 방역과 어떤 그 백신의 어떤 차단 뭐 이런 것들을 차단 없이 방역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이 더 굉장한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잘돼 있는 나라구나 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선진화가 돼 있고 국민 의식이나 그러니까 미국이 보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에서는 무조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일본이 우선이었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는 과거 같이 일본 우선 정책을 통한 협공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한일 간의 동등한 자격을 바이든 정부는 본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 문제를 대한민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과거 같으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도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이미 정해놓은 틀에서 우리나라는 공조하는 입장이었는데 하여튼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한 9개월 남았어요. 근데 더욱더 이제 도쿄올림픽을 지나면서 일본 정권, 스가의 정권은 지지율이 지금 28%밖에 안 나와요.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28%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스가가 여러분들 승부수를 걸었어요. 지금 현재 일본 의회를 해산을 하고 10월 달에 중의원 선거를 다시 합니다. 만약에 중의원 선거에서 그러니까 스가가 자민당 그 총재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스가는 날아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스가가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에서 날아가고 중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본도 이제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자민당의 대한민국을 대하는 그런 수구 냉전 시대의 미국 위주의
직접 그 북한 견제와 중국 견제에서는 이제 일본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당분간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 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그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에서 한일 양자회담을 그렇죠?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일본의 어떤 공사가 망발을 하면서 망언을 하면서 사실상 그 책임은 일본에 더 있다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그 국무위원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악화를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오바마 정부는 계속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를 그 당시에 압박을 해서 한일 위안부 협정을 강제적으로 사실 맺게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일본과는 대화를 할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하는데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망발을 하면서 사실 회담이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대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2019년 7월, 즉 일본이 경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도발을 했을 때 이전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2019년 이전에는 그나마 일본과 대화가 되고 어느 정도 어떤 일본과의 경제적인 관계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지금의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던 2019년 7월 이전으로 돌리자는 거고, 일본은 2018년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그 1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주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일본 같이 자민당 집권 세력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거의 전체주의 같은 국가 운영이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삼권 분립이 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을 그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다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구속될 일도 없고 정경심 교수가 얼마든지 구속될 일도 없고 조국 장관님도 검찰에 기소당할 일이 없겠죠. 한마디로 일본은요. 2018년 이전에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것은 대법원의 일본군 강제징용 판결을 뒤집자는 거거든요. 그건 일본이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나 민주주의의 어떤 역사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너 대통령인데 왜못 뒤집어? 이 말도 안 되는 때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에 한중일 3국 그렇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 모멘텀을 좀 출구를 열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서 이제 마지막 그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마지막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는 종전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집권 하반기 올 11월 12월에 남북 정상회담 거기에 플러스 북미 정상회담이 달려있다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때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 북한의 핵 문제도 사실상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국적 해결, 동맹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입김이 과거보다 더 세지고 북한의 요구를 마냥 적대적, 전략적 인내나 아니면 무조건 제재로만 한, 제재로 할수 있다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물꼬는 틀 거예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다음 정부에게 이 문제를 넘겨줄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문제, 그리고 한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 없이 끝나게 돼요. 그러면 다음 정부의 한일 문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죠.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도 외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문제는 한중일 3자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트고 여기에 남북 문제 그리고 북미 문제에 물꼬를 트면서 다음 정부의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남북 문제 그리고 북미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문재인 정부가 할수 있는 마무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연말을 그냥 문재인 정부 얼마 남았다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이번 11월, 12월에는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한 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